고독한 등산 오랜만이고. 스탈린, 당신은 틀렸어. 공산주의의 끝은 파멸이다. 자, 제가 치코리타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치코리타란 무엇인가? 그야말로 1층의 최악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좋됐다. 이거 꼭 공략한다 하니까 또 슬라임 나왔네. 아, 이거 그리고 엘리트를 피할 수 없는 루트? 이런 경우에는 치코리타는요, 조용히 제 시작을 누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완전 좆됐거든요 지금. 니오각이 나오나? 니오각도 안 나오네. 습관적으로 제 시작을 누르면 치코리타, 그거 와 저한테 헌신 받고 쌈턴 등님할때 들어오면 되는 개꿀 캐릭인데 아크크. 신성 치코리타. 근데 가학 무력화 독택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그거는 이제 운이 따라줘야 돼가지고. 일단은 신성은 뜨면은 무조건 집는 카드라. 이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몹을 너무 많이 잡거든요. 이게 슬더 사면은요 일반 몹은 한 4마리까지는 쉬워요. 근데 5마리째부터 이제 그 슬벤저스랑 고벤저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5마리째는 1층에서 안 잡는 게 좋은데. 이 지금 루트가 어쩔 수 없네요.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카드가 좀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괜찮습니다. 공카가 세 장만 뜨면은 죽이기 때문에. 일단 건무가 떴으니까 잡죠. 황금우상은 최대 체력을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신성이 있으면은 1층은 웬만하면 깨는데 신성이 또 항상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슬라임이어가지고 이 템플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2층을 생각해서 일단 집어가죠. 만약에 이제 빨간 맛이 뜨면은 포션 다 빠는 걸로. 최대한 완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성각이 안 나오면은 턱벌레 잡는데 신성이 딱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신성이 좀 강화하기 전까지는 갓성이 아니라서. 배신 나왔고, 배신 슬라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집으면은 좋죠. 피가 조금씩 까이네요. 근데 얘네 보통 동물합초가 둘 중에 한 마리는 안 때리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운이 별로 안 좋네요. 탄플이 잘못 튀기면은 괜히 제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해주고. 이제 1층에서 카드를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단분 정도? 단분 정도 나오면 집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스킬 카드를 좀 집으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저게 한 놈한테 튀기는 경우 거의 없는데. 지금 광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독가스 하나 정도는 짓고 갈게요. 혹시나 조질 수 있어가지고. 자, 이 친구 만나면은 이거 포션 다 써야 돼요. 어떻게? 다음 턴에 킬각을 봐야 되는데 공카가 아무거나 하나 남으면 죽이거든요. 정말 재수 없잖아. 아닌 이상. 향로가 나왔네요. 아, 이게 뭐야? 일단 정밀이 나왔으니까 가져갈게요. 베개는 좋은 유물이고. 이러면은 베개가 있으니까 휴식을 한번 찍고 보스를 잡는 것 나쁘지 않고. 근데 가는 길에 일반 몹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거 슬벤저스나 그런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건물을 강화하고. 최대체요. 지금 제거 이벤트를 최대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성덱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든 신성이 빨리 뜨는 건데, 그러면 타수를 많이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힘이 없어요. 탓을 많이 지우지 않으면은. 최대 체력의 밸류요? 최대 체력은 그 유물의 가치로 따지면은 그거랑 똑같을걸요? 그 배가 얼마 알려주죠? 겐전 유물이랑 딱 하면은 맞아요. 최대 체력은. 근데 이제 그 좀 덱마다 다르죠. 막 벽덱은 좀 최대 체력이 필요 없는데 맞으면서 하는 덱은 최대 체력이 중요하고. 지금 겐전 집을만 한데 이게 지금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카드 없거든요. 지금은 덱이 두꺼워지는 것보다는 좀 신성을 많이 빨리 집는 게. 이거 빨간 맛이. 근데 이거는 지금 빨간 맛 만나면 잘못 만나면 죽거든요.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블리타임 강화 버전이 나왔네. 블리타임 할인 나왔네요. 근데 이제 지금 드로우가 없어가지고 지금 덱은 무조건 빨빨빨빨빨 지워야 돼요. 지금 타수가 지금 10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우고. 지금 되게 슬라임이니까 도포 하나 정도는 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강화해야 되는 거는 신성을 너무 믿지 말고 강화할 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 파워카드 위주로 좀 강화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정밀을 강화하면은 제일 좋을 거예요. 신성 뜨기 전에 정밀 써버리면은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게 지금 근데 멀리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복제 정밀을 쓰냐 안 쓰냐로 갈리는데, 안 써도 괜찮아. 이 정도로 잘 썼으면은 훨씬 아끼는 게 좋습니다. 2층이 힘들기 때문에. 다음 턴에 88이니까 좀 천천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신성 써야 돼가지고. 12 이번 턴에 분열하죠. 어차피 이거 지금 분열시키면 좀 애매해가지고 맞으면은 피가 4밖에 안 남는데. 신성이니까 그냥 쪼개야 될 거예요. 66, 54, 54면은 뭐 쪼개 될 겁니다. 그 건무 한 장만 나오면은 정리되기 때문에. 천천히 정밀 나올 때까지 좀. 합시다. 느긋하게 정밀 나오면 끝나니까. 이러면은 치코리타의 최대적인 슬라임을 쉽게 잡았네요. 자, 1층 클 했고요. 자, 그다음 2층 클 갑니다. 자, 2층 클 가는데 이게 지금 대기 광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0폭을 집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연이 나왔는데 연은 탑급이거든요. 연은 탑급 유물인데 지금 버리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거고. 지금 어차피 지금 압축이 망했거든요. 이거 1층에서 타수가 9장 남았으면은 이거 지금 앞으로는 압축을 못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덱을 두껍게 하고 좀 고개를 많이 짚는 걸로. 이거 3장은 좀 많이 압축됐을 때 쓰는 거지 이게 이렇게 어설픈 상황에서는 3장 힘이 절대 안 나와요. 신바씨 신바는 관심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루트가 왜 이러냐? 아니, 뭐냐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진짜 심한데 이거는 좀? 아, 너무 극단적이야. 여기는 일반 몸이 진짜 4개 만나야 됨. 여기는 카드를 못 보고 너무 극단적인데?
근데 일반 몹 4개 이거는 내가 죽을 가능성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는 덱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아프네요. 포션 그냥 쓸게요. 귀찌삐 강화 귀찌삐는 항상 좋은 친구죠. 네크로노미크는 좋은 책이긴 하지만 치쿠이타에겐 어울리지 않고 이거는 지금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러면 무력화 강화 체력이 없어가지고 오면서 골드 이벤트가 떴으면 좋겠는데 골드 이벤트 하나도 안 떴네요. 이정밀은 좋아 보이지만 약간 오버딜이에요. 지금 2층에서 이정밀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무조건 버리기가 필요한데 단투가 할인으로 나왔네요. 지금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투 할인은 한 장 정도. 신성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고 아따 아프다. 안주되기 때문에 깡대로 뚫는 게 훨씬 빨라요. 10폭 있기 때문에 담보는 지금은 애매하네요. 자, 얘는 복포를 마셔야겠죠? 보포로 한플로 딜을 박아놓고 이 친구는 굉장히 위험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파. 너무 아파. 와, 진짜 이게 항로가 진짜 간로야, 간로. 항로 없으면 지금 이번 타이밍이 아마 황청필 같은 타이밍이 굉장히 후벨까지. 오, 발놀림. 발놀림은 지금 수비 깡수비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스탠스티죠. 휴지가 한번 해야겠네 이거. 휴식을 하고
엘리트가 너무 위험해. 여기 가면은 무조건 이연 엘리트라서 내 선택지가 없음. 선택지 없음. 여기도 일반 몹이 이제 더 이상 일반 몹이 아님. 오. 야, 여기서 와, 이거 아쉽다. 이거 딱 배신 같은 거 딱 먹이면서 만피 만들었으면 딱인데. 만피라서 저, 이게 저게 게임 최고의 이벤트 아닌가? 사실상? 저 이벤트가? 오, 고개가 나왔네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내 덱 밸류가 높지 않아서 이거 지금 힘포션은 안 사면은 죽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고개 강화부터. 여기서는 보스를 가야겠죠? 보풀 보풀 뭐야? 답이 없네. 오! 뭐가 제일 딜이 셀까? 정밀이 건무가 나오면은 세긴 센데. 일단 정밀 짚고 다음 턴에 마무리하는 걸로. 신성. 아! 아, 잠깐 서순 이슈가 있었어요? 와우. 근데 이게 이 달콤한 선택이긴 한데 이거 C4가 안 가면은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C4 걸어놔야 돼. 그냥 피 준다고 생각하고. 말고, 아이씨. 위장 크림. 이런 위장 크림 같은 거 먹을 때는 항상 먼저 스킬 카드가 확 있는지 보고 그것까지 본 다음에 하면 좋은데 지금 위장 크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수비 강화도 굉장히 좋아서. 오, 탐프리가 강화됐네요. 자, 물음표 최대한 들려서. 아, 잼네코를 만나거든요. 와우! 와우! 씨와. 어쩔 수 없네요. 아니, 이 게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니, 잼네코야.
96 오케이. 자, 고개는 두 장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전략가랑 다른 기타 카드를 얻으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피가 없어가지고. 아, 좋겠다. 얘들이 더 지나봤는데. 인공물이라도 얻어야겠네요. 버그인가요? 양쪽 다 엘리트였네. 아, 진짜 존나 싫어. 이거를 죽이면은 더 아프기 때문에. 서순? 제발 사소한 서순은 무시해. 그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 닮았네. 드디어 죽일 때 왔군요. 이제는 웬만하면 완방이 되기 때문에 얘는 향로컨이 딱히 의미 없는 친구라서. 흐릿함 정밀. 근데 이정밀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보스는 좀 딜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흐릿함 좋은 카드긴 한데 이 투사는 지금 딜이 힘포션을 마신다고 이게 되려나? 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패때는 그렇게 안세게 때리니까 천천히 하죠. 웬만하면 신성으로 강화 파워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빨리 탭댄스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번에 빌드업을 다 하죠. 딜이 급한 친구 아니라 얘는 딱 220부터 급딜을 해야 돼가지고 그전에는 좀 천천히 했대요. 네, 최대한 천천히 원방하면서 BGP도 가족이 있으면 좋아요. 얘 연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30 이거는 향로랑 꼬여가지고 안 치는 게 낫겠네요. 다음부터 향로거든요. 아 이거 지금 좀 안 좋네. 이러면은 다음 턴에 얘 딜 패턴이 오기 때문에 이게 딜을 해야겠네요. 지금 이게 거의 완전 그냥 최고 할 수 있는 극딜 했는데 이거 단수했다가 건무 나오면 좆되기 때문에 타격. 이거 겨우겨우 사네. 잡아주고 오. 자, 2층 클 했는데 지금 폭주는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이 건무는 폭주랑 쓰기 진짜 어렵거든요? 손이 터져가지고 단검이 무조건 삐져 나와요. 폭주는 이제 총매랑 쓰는 건데 지금 총매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3층에서 하기에는 좀 덱이 좀 많이 빡세. 지금 방어 플랜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이거는 유형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성으로 강화하면은 불가침 3이라서 이게 유형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손목검. 이러면은 딜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정밀이 두 개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타수를 다 걷어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수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 그냥 터질 수 있거든요, 게임이. 이게 지금 생존자 딱 하나 있어요, 방어 카드가. 그래서 좀 판도라도 아니고
딜로 미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데 지금 건무가 한 장이라서 강화 건무가 한 두 장이면은 무조건 소모검인데 지금 건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잼돌아 가보죠 이거. 아, 아, 공, 정, 칼, 돌, 독바, 환상. 어, 저, 어, 이 정도면은 거의 최상급을 떴어요, 그래도. 정밀 3개 좀 과하긴 한데. 문제는 불보가 지금. 카드를 좀 많이 보죠. 오호. 빠르게 안 쓸 것 같고. 정밀 환설 3턴 안에 잡을 수 있나 이게? 정밀 너무 없는데? 건무가 너무 없는데? 근데 이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네요. 지금 방어카드 너무 없어가지고. 어, 겁만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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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은 이제 잔상 같은 거 나오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이게 피가 야금야금 새는 게 짜짜짜 짱나네 좀. 진짜 향로빨로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진짜 개똥같다. 멀티요? 어, 멀티는 오늘 최고 기록이 3층 보스까지 갔었습니다. 자, 방어 플랜 부족한 상황에서 귀찌삐 좋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후회. 아, 이게 참 궤도 같은 것만 있어도 그냥 후에 찍을 텐데.
멀티 등반이 골수에 파고들었나봐. 방금 한살 보고 저거 와쳐주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듣진 않네. 동바르기 이럴 때 이제 위험을 켜주고 구르기는 애매하네. 다리 걸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리 걸기나 뭐 잔상 이런 좀 밸류 높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르기는 좀 애매하죠. 막 테테스가 두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아따 졸라게 애매하네 진짜로. 얘들한테 10학도 의미 없어. 얘들이 먼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잡아야 돼. 발놀림을 미리 써두죠. 잡아주고 신성이 깔렸네.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산살, 똥 바르기. 공포. 공포 나쁘지 않네요. 자. 지금 무조건 뜨자마자 이게 신성이 안 잡혀도 써야 되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발놀림이랑 유형 아드는 아니고 아드는 애매하네. 다 지금 좀 다 파워리부터 강화하는 게 좋은데. 유형이
조질 수 있으니까 유형부터 합시다. 유형 어쩔 수 없이 쓸 때 이거 이 턴은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안 나오죠? 좀 위험한데 지금. 많이 위험한데? 너무 꼬였다 이거. 와. 죽었네. 가버렸어. 이거는 너무 꼬여가지고 미안하다. 판도라를 안 했으면 좀 더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너무도 달콤한 요요겠다. 다시는 기본 수비를 무시하지 마라. 찐막하카 찐막. 찐막하고 떠나겠다. 구슬동자? 제가 또 구슬동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자, 구슬동자는요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조치직을 사람 새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슬라임이네요 근데. 왜 또 슬라임이야. 콩벌레들 너무 선 넘는 거 아니겠는가. 어! 이거 1층 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첫 카드 아들은 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디펙트에 뭔가 이 뭔가 후달리는 깡방어를 해결해 주는 게 진짜 저 아들뿐이기 때문에. 재활용 암전 도약. 아, 저 암전 슬라임 상대로 암흑은 별로긴 한데 애매하네 이게. 일단은 광카가 하나 필요하긴 해서 이제 집을게요 일단. 이거 지금 피가
피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골드를 얻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지고요. 위에 게 이득을 보려면은 제거를 최소한 두 번 이상 해야 되고, 근데 이 똥팩트는 또 막 그렇게 막 제거가 엄청 막 아프 마렵고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여유가 나면은 제거라는 거지. 첫 상점에서 디스크 같은 거를 살 돈을 갖추기 위해서는 돈을 좀 얻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16, 19, 20, 아이씨. 2대 남네. 슬라임 상대로 레이저 포인트 나쁘지 않은데 강화를 해야 돼가지고 애매하네요 지금. 최적화도 최적하면 가면 갈수록 약간 골칫덩어리가 되는데 지금 암울한 점만 있어가지고 이게 2코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골드 잔뜩 모은 다음에 여기 상점 털면은 아마 뭐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러면은 레포는 강화 밸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벌써 실력. 이야. 그만 때려라 이 새끼야. 이 정전기 방전은 이 2층에 그 수많은 연타 애들한테 괜찮아요. 지금 2층 대비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허. 너무 아픈데? 전구 좋네요. 딜카드 너무 없는데 전구 하나 가져가고 고대 차세트 이것도 좋고 상점에서 대박이 떠야 돼요. 아 향로는 초대박이긴 한데 너무 비싼데? 지금까지 모은 돈 향로에 다 써? 향로 돈값 하긴 해. 미래를 보면 향로인데 앞으로 대기 어떻게 뜰 거냐?
대강하는 전혀 안 돼가지고 향로가 있어도 뒤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미래를 보자. 첨탑이 나한테 이게 영끌에서 향로 살 수 있게 돈 준 거는 이유가 있어. 어? 이거는 아 이거 포션이 좋으면은 포션이 너무 쓰레기야. 솔직히 이렇게 포션이 쓰레기면 너무하지. 안돼. 이거 진짜 쓰레기같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너무 높음. 와우. 소창빙 암전이랑 지금 빙하랑 이게 지금 너무 코스터 높은데 빙하 있을 때 빙하 나올 때 쉽죠. 이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애매하네. 스프리 카드가 너무 없나? 왜 이렇게 나오지? 4, 5, 6. 이거 이중시전 써야겠는데? 슬라임이 그 3, 4, 5 그니까 4 여기 3턴 때 죽이면 되거든요. 3턴 때까지 좀 공부하다가 죽이고 제기 도약 홀로그램. 홀 하나 정도는 가져갈 만하죠. 향로 스택 관리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2층에서 필요한 거는 정전기 방정이 내 생각에 개차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 타이밍에
이러면은 6 78까지 가거든요. 에헤이. 애매한데 이거. 이거 점액 한 번 더 들어오면 좆되는데. 43에서 만족해야죠. 킹우람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것. 합딜이 뭐야? 38이야? 10일 남네. 좀 맞아주면은 알아서 죽이기 때문에. 자, 코어 서지 핵분열 창공 지능. 자, 1층 그래 했고요. 아, 이게 미래를 본다면은 서진데 창공지능은 어차피 돌릴 코스트가 없고. 핵분열은 무조건 강화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핵분열 강화하면 좋긴 하거든요? 지금 딱히 강화할 게 없긴 해요, 그리고. 이중시전 말고는. 서지 하면은 약화가 별로 안 걸려서 좋고. 지금 내가 타수가 거의 안 지워졌기 때문에. 핵분열을 강화해서 쓰는 걸로. 투입기 스네코 벨벳. 투입기라 밀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보스를 무조건 가야 되는데. 보스를 피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어떻게든 골드를 얻은 다음. 야, 너무 아프다. 씨발. 여기 층 들어와서 처음 맞은 게 21딜이야? 핵분열 강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중시전이 강화 안 돼있어가지고.
너무 쉽지 않네. 배충이라도 하나. 너무 약하다. 쓰레기같이 약하다. 이거 핵분열은 강화하기 전까지 안 쓸게요. 이거 너무 이거 싸운 것까지 없어지니까 그냥 완전 개쓰레기들. 깡통 그 자체. 아이씨. 이런 카드들이 아니야! 맛있는 디냐님 10개월도 안 잡는다. 어서 만들 이거. 변화. 호잇! 전류타격! 어? 행운이, 이거 희망이 생겼다. 전류타격으로 희망이 좀 생겼어. 희망이 없다. 존나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아, 나 이거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 찍고. 강화 안 하니까 개쓰레기네. 49. 강몸? 강몸 좋지. 지금 핵분열 강화만 하면은 강몸도 밸류가 생기기 때문에. 역장은 지금 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절대 못 써. 아니, 뭔 핵분열 두 개야? 안 죽어야 되는데, 일단. 적격 쳐내고, 이거. 방어 포션 하나 사죠. 이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대가리 깨져도.
아니 씨. 아실 안 빤 너의 자존심이 널 죽였다. 아니 어떻게 수비만 나오지? 아니 드로우가 너무 없는데? 터보집기는 오 제발! 살려주세요. 이겠습니다. 알았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개 같네요. 빙하를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어둠으로 이득 못 보려나? 이제 간다! 제발 소환. 오케이. 아 근데 밀집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요 게임 내내. 와 암흑 대박. 대박 사건. 40. 이래도 안 돼.
죽었음. 전타가 얘들 다 죽여도도 죽었음. 아, 무슨 밀집이 하나도 안 뜨냐. 구슬동자는 밀집 안 뜨면은 진짜 존나 힘듦. 이 뜨냐 안 뜨냐인 결국에는. 기적 없나? 다른 변수 없지. 아니, 아, 소비 줄 때 받았어야 됐나? 밀집 존나 안 나옴, 진짜로. 소비가 뭐랑 같이 나왔지? 빙하랑 같이 나왔잖아. 근데 또 투입기를 줘가지고 날 능욕해? 찐막하자. 어쩔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아이언클래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클래드는 피해 18 받고 이 보상이 제일 좋아요, 보통은. 근데 씨발놈에 가지를 줄 것도 아니면서 맨날 이딴 식으로. 가지가 나올까 생각합시다. 왜냐면 딴 거 다 개쓰레기거든. 진짜로. 멀로킹 즉시 사라. 처음에 저주 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해도 아클은 초반에 이제 좀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11은 맞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카카한테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은 좆되기 때문에. 자, 무감각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타락까지 각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타락까지 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첨탑은 항상 첨탑은 그 뜻이 있어요. 깊은 뜻. 그거를 잘 헤아려가지고 카드를 집어댑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짱포컷 하나 주네요. 짱포컷 강화를 하고 운영하는 게 좋아 보여요. 슬라임이기 때문에 지금 딜 카드가 필요해서. 탑 써버리고 이러면 이제 태우면서 방어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집을 게 없네. 몸박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퍼컷을 강화해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못 써요. 난타를 할인하는데 슬라임이기 때문에 난타 하나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돈을 좀 아낄게요. 이게 지금 가지가 나오면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거는 여기서 하죠. 제거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어퍼컷은 무조건 강화해서 써야 됩니다. 쌍폭한 한번 딱 날리는 순간 턱이 돌아가죠. 와우. 너무 아픈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턱벌레가 아직 힘을 안 올려. 이게 힘 올리는 패턴을 이게 써서 좀 그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꾸 때리기만 하네요. 미친놈이. 무감각이 또 나왔어요. 이거 이 무감각을 주는 뜻이 뭘까요? 지불하는 겁니다. 첨탑의 뜻에 거부하지 마세요. 지불하는 거예요. 쓰라고. 제발 쓰라고. 가지 준다고. 자기가 믿으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댔어요.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갑니다. 하필이면 얘를 만나서 교수님 강의가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니 그 어지러질 맨 만나면은 완전 꽁인데 하필이면 제 빨간 맛이 나왔네요. 아 이번엔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아까 솔직히 그 가지 나오길 바라고 게임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죠? 교수님 죄송한데요. 이게 강의인지 성교 타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으라는 건가요?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자세를 곧잡고 일단은 니오 날먹이 있기 때문에 달립니다. 날먹으로 진지했던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충격파 바로 찾아내죠? 왜냐? 진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각형이기 때문에 멀럭 배팅 때문에 일부러지. 팀전에서 사실 오더에서 캐리 받은 거 아니지. 아, 상자에 없네요. 최대치료.
왜요, 우리 아가지? 잠깐 스타듬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자, 일단 각격파 강화하고. 진지하기 때문에. 근데 공격하는 데 진짜 좀 심하게 안 나오는데? 아니 미쳤냐고. 기사회생 무감각. 이게 딜카드 필요한데. 일단 첨탑의 신은 무감각을 집으라고 했기 때문에 열쇠. 저는 첨탑의 신을 믿습니다. 오바고 1보이. 와 이거 완전 진짜 벽택시든데? 이런 거만 보면은 What the fuck? 됐다 이거. 여러분 젠네코로 조심하십시오. 젠네코는 악마입니다. 하네. 대학살 좋아. 딜 카드가 없는데 너무나도 좋은 카드. 왜? 이게 좀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너무 이게 저 슬라임 데슬라임 전 너무 디렸는데. 아 또 좋다 이거 진짜로. 제발 제발.
나는 믿고 있었다고! 난 첨탑의 신을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대학살을 강화해야 그래야 이제 슬라임을 좀 잡을 것 같은데? 슬라임이란다 이거 불광형. 아니 뭐냐고 이거. 꿀보 개. 아니 이거 개쩌네 진짜로. 아 이거 없어. 이거 없으면 다 답이 없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씨발, 여기 자꾸 같이 나와! 와, 미치겠네. 귀신같이 탓탓다. 못됐다, 이거. 됐는데? 철괴! 아우! 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집중 다 썼나봐 진짜로. 부끄럽다 진짜. 집중력 다 썼어. 이게 또 똑같은 실수했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주면은 그걸 걸러야 되는데. 첨탑의 뜻을 따랐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진지한 멀럭킹 1층 컷. 제가 진짜로 가겠습니다. 진짜 이번엔 믿어주십시오. 진짜 갑니다. 아니 씨파 진짜.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온
오늘 컨텐츠가 전 직업 1층에서 편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위풍 당당. 자, 치코리타는 이제 이 친구랑 캐사빵을 뜯는 걸로 유명하죠. 이게 대게 꼬이면 이 친구한테 진짜 반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시대인 거 같아요, 아님 말고요. 어? 저스트 와우. 선계도 시드네요.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근데 순환덱 시드인데? 가? 반사신경 계속 가? 순환덱 시드야 이거. 이건 안다. 아니,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 존나 빨리 수선한 다음에 한 바퀴가 개빨리 돌아. 좀 깨 제발. 나 못 믿나? 믿어 봐라! 이거 순환대 시드다! 하이씨, 막. 나온다, 나는. 나온다. 나온다. 순환덱 시드라고 했잖아! 너만은 먼고! 못됐다. 너만 하면 건데 안 옴. 젠풍당당 진짜 오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좆됐다 이거. 슬라임 잡을 게 없어. 배달원 제발. 아하하. 미안. 미안하다. 내가 잘 해볼라 했거든. 괜히 건드리지 마자. 와, 진짜 오지네. 살려줘! 텔랑 공원님 6개월 구독합니다. 한번 살려줘! 씨바! 아니 오늘 이거만 두 개 봤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샘풍 담당! 얘만 믿는 덱인데 안 옴! 풍당당한 무리였나? 제발 좀만 버티면 돼. 왓더 퍽. 아끼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시쿠리타의 영원한 라이벌인 슬라임 모드이기 때문에. 제발! 제발! 가자! 잼잼붕 담당당당당. 이런 대게의 특징은 뭐야? 개같이 풀리기 힘들지만 한 번만 풀리면은 떡상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풀리면은. 한 번만 풀리면은. 한 번만 풀리면 떡상이다 이거야.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아! 한 번만 풀리면 떡상한다. 미션 성공. 자, 이 층클 가봅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대단한 낙각이거든요. 가볼게요. 타타타 쳐네. 신신파. 자, 섬세하게 운전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빌드업 끝. 자, 죽었다 깨어나도 대단함을 못 쓰는 각인데. 일단 살긴 합시다. 꼭 대단한 써야 된다는 법은 아니잖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왜냐면 불가침 먹었거든. 하나도 아프잖아요. 아니 씨바마 좀. 공중제비 좋아.
damn it! 아! 신성 사야 되나? 나 지금 무슨 덱도 아니야. 병신 덱임.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우선 아니겠냐?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우선 아니겠어? 일단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씨뻘 살기도 힘드네. 공포 강화해서 쓰려고 샀지. 너무 아파. 아니 근데 왜 이래? 미치셨나 진짜로? 어차피 돈 없었어. 전략이라는 건가요? 재밌는 거 보고 갑니다. 재밌는 거 보고 가면 돈이나 줘. 씨뻘. 언젠간 떡상할 것이요. 가겠는데 이거? 아직 아니야. 명료를 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언젠간 떡상하시겠죠.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죠. 난 저런 똥 같은 카드들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신의 뜻인가? 두 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한 장 쓰겠지. 눈뜨고 못 봐주겠어. 아, 오늘치 기력을 다 썼다. 아, 미안하다. 내가 심장에서 이미 멘탈이 터졌나봐. 그 산막에서 이미 나는 끝났어. 나는 없었어. 그때 난 죽었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아!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빠이빠이. 와도지나 해야겠냐, 올해도. 이거 왜 엔딩 크레딧 안 나옴? 버그임? 나왔네. 오늘도 와도지나 해야 쓰겄냐. 낭비야, 낭비. 이제 나 와와한테는 이제 아예 그냥 없는데 아무것도? 와우에 관심이 그냥 빵인 빵. 마이너스 수준인 오히려.
잔인자드 쉐딜한테 내 피 같은 돈을 기부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봅시다. 바이바이.